데이브걸스 새 멤버, 가장 작은 키를 맡고 있는 유정입니다. 사실 제가 이 꿈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습생이라는 기간을 거쳐온 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4년 전에 청담동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. 네.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을 봤을 때는 저는 연예인으로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. 항상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와서 물을 사 먹고 갔는데 저는 항상 그걸 되게 아, 저 친구들이 브레이브걸스구나, 저 친구들이 연예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4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이 친구들이랑 같은 팀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저 유정이가 먼저 하겠습니다. 네. 사실은 저희가 변했어 쇼케이스를 같은 장소에서 여기서 바로 했었는데 저한테는 데뷔 무대여서 굉장히 뜻깊었었는데 오늘도 그래 되게 제가 그날 긴장을 했었어요. 근데 오늘도 긴장을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실수도 없고 당시에는 마이크도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실수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설레인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그래도 그 사이에 노련미라는 게 조금 생겼네요. 그게 네. 또 다 성장을 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저희 대표님을 좀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. 저희 때문에 늘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 잘 돼서 저희 대표님들과 회사분들과 그리고 저희 다 같이 웃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또 저희가 잘 되면 저희가 잘 돼야 대표님이 장가 가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돼서 대표님 장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유정이는 대표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요. 네. 저 민영이는 대표님을 이기고 싶습니다. 아, 이긴다고요?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예.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저희 용감한 형제 대표님이시거든요. 아~ 네, 이번에는 용감을... 저희가 진짜 열심히 활동해서 용감한 형제 대표님보다 더 유명해져서 아, 네, 그래요? 초도하고 싶습니다.